안녕하세요. 8월 2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. 아, 오늘 부천시 당구연맹 회장대 당구대회에 나갔었는데, 아, 아침 9시부터 나가가지고 1차전에서 일찌감치 지고 돌아왔습니다. 반성당구를 조금 쳐보겠습니다. 2023년 부천시 당구연맹 회장대 당구대회. 기억에 남는 배치가 있었는데, 첫 번째, 가장 가슴 아픈 실수가 이 배치였던 것 같습니다. 뭐, 13대 9로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는데, 세워치기를 쳤는데, 이런 세워치기를 봤을 때, 저는 볼 시스템을 가지고 대략적인 계산을 하는데, 흰공은 1. 근데 내 공이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있어서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. 2, 3? 요 정도에 와야 되기 때문에, 무회전 8분의 3 정도 치면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아, 너무 얇게 맞으면서 이쪽으로 빠졌습니다. 그리고 내 공이 여기에 쓰고 상대방 공은 여기에 섰습니다. 패배의 시발점이 됐던 배치는 이 배치인 것 같습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성공하면 마치겠습니다. 무회전 8분의 3으로 일단 쳐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맞아줬어야 되는데, 이렇게 맞아줬으면 13대 10, 상대방도 그렇게 쉽게 나를 이기지는 못했을 텐데, 아, 좀 안타까운 배치였습니다. 10번에 한번 맞을 공이 첫 번째 시도에 맞았네요. 얼마 만입니까? 이것도 키스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껍게 쳐야 할 겁니다. 오늘의 반성당구, 세워치기는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비껴치기 실수한 배치 소개하겠습니다.